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와우, 이 차 정말 타보고 싶었어요. 칭찬이 너무 자자하니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며 눈치 보지 않고 한번 파헤쳐볼게요. 오늘은 제네시스 GV80입니다. 이 차량은 2020년식 2000km 정도 탄 기본 트림의 7인승 19인치 휠을 단 후륜구동 싱글터보 3.0 디젤 차량입니다. GV80이 프리미엄은 맞지만 럭셔리라고 하는 거는 예민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보이는 건 고급지죠? 날개 엠블럼의 첫 SUV GV80 제대로 느껴보겠습니다. 좌석 코너링. 차체 높이에서 오는 롤링감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댐퍼랑 서스 세팅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승차감 위주인 것 같은데 핸들 무게감은 덩치에 비해서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드네요. 편안한 코너링이었습니다. 저속에서의 엑셀감은 현대차다운 빠른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디젤인데도 펀치감이 조금 있거든요. 봐봐요, 이렇게 폭풍 나가죠. 흡사 산타페 초반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시내에서 첫 스타트를 팍 끊어버리면은 뒷차들이 오 고장님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차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오 센데? 담력이 4까지는 반응이 거의 없다가 5에서 갑자기 확 붙들어주는 것 같아요. 전륜만 V디스크라서 살짝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후륜 옵션 안 넣어도 놓치진 않겠네요. 궁금증 해결! 저속에서의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오 이거 오 꺾을 때 롤링이 줄렁하고 와요. 푹신까지는 아닌데 폭신하게 되받아주는 것 같아요. 추스리는 능력은 빠른 것 같네요. 저속에서의 주행감은 살짝 굼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걸? 상상도 못한 정체! 역시 태생은 못 속이나 봐요. 정말 택시 제낄 수 있을 것 같아. 승차감은 탄탄함보다는 폭신함이 먼저 와닿기 때문에 아버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감도인 것 같네요. 노면소음과 잔진동을 들려드릴게요. 볼륨을 업업 해주세요. 잔진동은 크지는 않은데 머무는 시간이 조금 긴 것 같아요. 미련이 남았나? 노면소음과 풍자름은 그랜저급이랑 비슷한데 메아리 치는 게 조금 있네요. 엔진 소음은 걸걸걸걸걸 디젤 특유의 소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정숙도는 이 정도면 조용한 편이지. 별 4개를 색칠할게요. 외관을 보자면 야 이거 엠블럼만 딴 나라 거였으면은 억 단위는 나왔을 것 같아요. 실물이 훨씬 더 예뻐요. 이거는 직접 보셔야 돼요. 그릴을 보자면 아주아주 와이드한 오각의 다이아몬드형 그릴이에요. 사각으로 촘촘하게 밀도를 내줬는데 디자인하신 분이 GOP 출신인가봐. 철책성 같아 보이네요. 아래쪽 후드와 범퍼 라인까지 직선미를 강조하고 있어서 정면에 임팩트가 빡 오는 것 같아요. 본인 라인을 보자면 그릴 섹션에 맞춰서 직각으로 캐릭터 라인을 넣어놨는데 앞쪽으로 살짝 경사진 타입이에요. 모압이 더 많은 아예 쭉 뻗은 타입이었죠. 캐릭터 라인이 엠블럼을 안고 강하게 잡혀 있는데 변화가 시작되는 변곡점을 뚜렷하게 새겨놔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보이네요.
헤드라이트는 직선으로 두 줄 처리해 놓은 게 전부긴 한데 이상하게 수입차 느낌이 나요. 면적을 조금만 주면서 절제했지만 디테일함으로 승부했네요. 그래서 얼굴 이미지를 보자면 크기에서 오는 포스가 엄청나게 강해요. 넥스톤이나 모하비에서는 등산복을 입은 푸근한 아버님이 내리실 것 같은데 GV80에서는 왠지 슈트를 입은 잘 사는 이모부가 내릴 것 같아. 아, 왜 세뱃돈 많이 주시는 이모부 있잖아요. 직선의 기조는 옆 라인까지 휘어감고 있어요. 본입부터 시작된 캐릭터 라인이 중앙을 꿰뚫고 가면서 스피디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손잡이 쪽에 볼륨감이 빵빵하게 더해지다 보니까 차체가 더욱 펌핑되어 보이네요. 후면부를 보자면 캐릭터 라인의 대비가 크게 나뉘고 있지만 섹션 덩어리를 잘 묶어놔서 세련되고 귀품 있어 보이네요. 외관 총평! 이 정도면 정말 플렉스 해버리죠. 이견은 없어요. 정말 금수저 디자인이야. 요즘 현기차 디자인이 이쯤이면 잘생겼다 싶은 디자인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파괴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벤테이가의 잔상이 겹치기는 해요. 독창적이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젠테이가 인정! 고속 코너링! 오, 이거 지금 누가 옆에서 밀고 있나요? 오, 누가 미는 거야? 지구가 미는 거겠죠? 나는 지금 지구와 싸우고 있다! 롤링감이 고속에서 더욱 뚜렷해지네요. 오, 이미지 생각하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살짝 아쉽네요. 그래도 무게 배분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하진 않아요.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셀! 이야! 대박! 오, 간다! 오지고 지르고 내리고! 이야, 진짜 미쳤어. 오. 힘도 넉넉한 것 같고 8단 미션도 시의적절하게 가주는 것 같아요. 첫 RPM이 4000까지 빡 올라가면서 몸이 푹 밀리는데 그 순간 토크가 팡 터지는 게 와우, 감성 굿이네요. 굿! 근데 배기음이 좀 에러다. 무슨 녹음된 인조 사운드 같네요. 고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이야, 힘이 좋구먼. 앞쪽 쏠림이 살짝 있기는 해요. 근데 담력은 여전히 중후반쯤 제 힘을 내고 있어요. 이러한 세팅이 앞쪽 쏠림도 적당히 보상해주고 신뢰도도 좋은 것 같네요. 고속에서의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오메나! 오, 이거는 여전하네요. 저속이랑 다를 수가 없겠죠. 근데 고속에서는 횡운동을 뒷바퀴에 힘을 밀어붙여서 순식간에 해버리는 느낌이에요. 아우, 너 후륜 맞구나. 오해할 뻔했네. 고속에서의 주행감은 배 탄 것 같아요. 높은 지상고에 승차감 세팅! 거기에 빠른 스퍼트가 합쳐해버리니까 현대차 SUV의 특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시야각은 지포 렉스턴이나 모하비 더마같이 탱크탄 느낌이에요. 시트 착자감은 깡통부터 천연 가죽 시트예요. 포근하고 편안하네요. 현미는 13kg가 나오네요. 급격한 코너를 돌면서 스티어링 휠 조향감을 느껴볼게요. 핸들을 거의 끝까지 꺾도록 해보겠습니다. 핸들이 너무 두꺼워서 그런가 뭔가 돌리기가 힘들어요. 무게감은 지금 딱 좋아요. 렉타입인데 예리하다거나 재미진 감도는 아니네요. 저 짝에서 이 짝까지 한 뭉탱이로 가버리는 느낌이네요. 서스펜션이 얼마나 소프트한지 하드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방지턱을 넘어볼게요. 곰돌이 씨도 같이 지켜봐주세요. 첫 번째 방지턱은 천천히. 오, 두 번째 방지턱은 살짝 와일드하게.
세 번째 방지턱은 스피드감 있게. 오, 역시 폭신폭신하네요. 유연성이 좋은 서스를 넣어놓은 것 같아요. 댐퍼는 SUV치고는 부드러운 편이라서 오프로드에서는 오히려 너무 넘실넘실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차를 조금 흔들어 볼게요. 쉐킷 쉐킷. 오, 이거 뭐 설날 널뛰기인데? 널뛰기요? 와, 오프로드는 정말 글렀구나 싶을 정도로 말캉거리네요. 성능 총평! 빠르게 가고 빠르게 서고! 이거는 한국인 취저감도예요. 근데 GV89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단 말이에요. 뭔가 상회한다는 기분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미지만 보면 막 8기통의 고성능 이런 게 생각난단 말이죠. 뭐 그런 거를 가솔린 모델이나 GV90에서 풀어줄 수 있겠지만 첫 SUV치고는 오히려 너무 평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단틱한 하체감이 배 탄 것 같은 주행감까지 줘버리니까 의외로 타겟 연령층이 제 생각보다 더 높나 보네요. 내부를 보자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차량은 완전 기본형이에요. 깡통이죠? 기본형에서 이 정도면은 정말 잘 뽑아놓은 것 같아요. 센터 페시아를 보자면 14.5인치의 플루틱 타임 모니터가 대시보드가 깊다 보니 고개를 빼꼼 내민 것 같네요. 가늘고 길게 배치된 에어벤트는 수평의 흐름을 잘 타주고 있고 터치시 공조 패널 아래로 브릿지 타입의 기어노브가 이어지고 있어요. 군데군데 크롬을 이용한 테두리 처리가 기대한 만큼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은 팰리세이드, 넥소, K7, 그랜저 뭐 이런 차들에서 잘 나왔던 포인트들이 다 짬뽕된 느낌이네요. 도어쪽을 보자면 깡통부터 가죽이 주예요. 가니쉬 재질에 대한 옵션이 많지만 가죽이 많다 보니 이런 하이 글로시만으로도 충분해 보이네요. 중간에 앰비언트 라이트 처리도 엣지 있게 표현됐고 도어 아래쪽엔 풍절음을 맞는 패드도 있네요. 대시보드를 보자면 평평하고 깊은 타입이에요. 안에서 보니까 모하비 더마와 풍경이 비슷해 보이네요. 기어너브를 보자면 투명한 크리스탈 처리가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올록볼록 미끄럼 방지 엠보싱이 있어서 그런지 그립감 또한 좋네요. 암레스트는 펼쳐지는 타입이에요. 꼼꼼하게 처리된 스티치는 할머니의 손바느질처럼 장인정신이 느껴지고 촉감은 저희 집 거실 쇼파보다 좋은 것 같네요. 아우, 저희 집은 레자거든요. 살이 쩍쩍 붙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보자면 이건 GV80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가 있죠. 정말 흔치 않은 투포크 형태예요. 좌우가 막혀있어서 그런가 살짝 둔한 느낌이 있네요. 핸들 두께는 너무 두꺼워서 저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재질감은 명품 핸드백 손잡이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크락신 부분은 뻘떡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뭔가 쟁반 같기도 하고 반찬 날라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GV80의 크락션 소리는 두구두구두구. 어? 이거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이거 택시랑 다를 게 뭐죠? 전체적인 재질, 마감, 품질감은 소비자가 기대하는 바와 제조사가 지향하는 바에 걸맞춰서 적절한 재질들이 선정된 것 같아요. 마감에 있어서 꼬집을 부분은 없어 보이네요. 내부 총평! 이번 GV80에서는 브랜드와 급에서 기대됐던 모든 걸 다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 타봤던 비슷한 가격대의 차인 GLC랑 놓고 보면은 딱 차이가 나죠. 하지만 기존에 검증됐었고 반응이 좋았던 디자인들을 너무 많이 따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GV80만의 무엇은? 요 핸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기존의 현대차의 소재와 재질을 제네시스급으로 올린다면 과연 분간이 될까요? 뭐 그래도 딱 보고 좋아 보이면 된 거죠. 수납 공간을 보자면 콘솔 박스는 생수병 4개까지 들어가겠네요. 글로브 박스는 생수병 2개 들어갈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퐁 누르면은 짜라란 열리죠.
3열을 접은 상태에서는 캐리어 8, 9개는 들어갈 것 같고 3열 사용 시에는 장바구니 1개 정도 들어갈 것 같네요. 탑승 공간은 1열 레그론과 헤드룸 모두 주먹 2개 반 정도 들어가요. 조수석과의 거리는 꽤 멀어서 몰래 엉덩이 긁어도 모를 것 같아요. 2열 공간은 레그룸 주먹 2개 반 정도 들어가요. 좌우 폭이 넓어서 3명이 타기에도 무리 없을 것 같네요. 근데 2열 암레스트 처리는 조금 안습이네요. 3열 공간은 레그룸 손날 정도 들어가겠어요. 성인 2명이 꾸부정하게 앉아야 될 것 같지만 에어벤트와 충전 단자, 열선과 팔걸이, 내장형 컵홀더까지 2, 3열 신경 쓴 티가 나네요. 뒷자리 승차감은 뚝 떨어짐은 없어도 엑셀런트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 같네요. 에어백은 10개예요. 충돌 테스트 결과는 아직 미실시지만 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을 최초로 적용했다고 하네요. 리콜 소식은 공식적으로는 3건이 있었고 유지, 정비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미션이나 배터리 관련 이슈들이 들리기 시작하네요. 신차가는 디젤 기본 트림 기준 6,400만원부터 시작이에요. GV80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옵션빨이 너무 커. 안 살 거예요. 보기만 했을 때는 분명 이거 사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미지는 카이엔 같은 고성능의 빠른 SUV인데 며칠 타보니까 성능감이 아빠 티켓. 뭐 7,000까지는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옵션 조금 넣으면 8,000이 금세 넘어요. 정말 집을 팔고 사야겠어요. 옵션만 모아놔도 차 하나 만들 수 있는 차! 집이80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